누구죠?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또 집이 또 공개되네요. 네. 어? 아니 이 귀염둥이 흰둥이는 뭐죠? 혼자 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슈왕이라고 꽃동두 툴레야. 야 아우 야. 아니 누가 오면 이렇게 좋아해. 이름이 슈왕인가요? 네, 슈왕이. 5개월 차. 네, 그래가지고 발광을 하네요. 발광을 해. 어우 좋아요. 저 사람 진짜 좋아하네. 그 오늘 그러면은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제 오늘 매장 나가는데 준모 점장이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4년 동안 함께 했지만 이제 아쉽게도 보내줘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손님들이랑 좀 이벤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게 나가기 전에 이제 준모 선물을 좀 하나 사야 되는데 뭘 사줘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뭐 저 오랜만에 뭐 집 구경, 저희 집은 가끔 나오기 때문에 바뀐 거 없어요. 그냥 남자 혼자 사는 이렇게 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유튜브 찍는데 이게 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요즘엔 유튜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이크랑 컴퓨터 장비 좀 후원 좀 해주죠. 아 농담이고요. 마이크를 바꿔야 돼. 슈왕아 일로와. 슈왕아 이거 훈련 한번, 저 강아지 훈련 한번 보여줄까요? 슈왕이 일로와. 앉아. 슈왕이 앉아. 손 이쪽 손. 이쪽 손. 슈왕아 여기. 말을 전혀 안 듣는데? 이런 애가 아닌데. 자 일단 나가가지고 또 이제 생각해두신 선물이 있나요? 준모가 또 이제 가을이니까 좀 옷이라도 한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좀 마음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찹찹하네. 약간 훌쩍거리시는 것 같은데. 아 훌쩍거리는 것보다도 왜냐면 준모가 없는 빅스텍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나가시죠. 네. 슈왕아 잠깐만 있어. 이거 먹마들 보고 있어. 먹마들 틀어줄게. 그럼 슈왕이가 잘 보나요? 네, 잘 봐요. 잘 봐. 슈왕아 먹마들 보고 있어. 안녕. 날이 진짜 좋네. 아, 준모야. 날이 좋은 날 떠나네요. 그 친구는 되게. 엄청 울적하신 것 같네요. 오늘따라. 씁쓸해. 아, 또 이제 걱정이 많죠. 제가 이제 뭐 또 준모가 또 떠나면 또 석환이가 또 잘해야 되고 또 한나가 또 잘해야 되고 저도 이제 더 잘해야 되겠죠. 국가게 이제 저쪽에. 혹시 여기서 뭐 고르는 거 유튜브 하나 찍어도 되나요? 촬영은 안 된대. 그러면은 자 여기 옷을 사러 왔는데 여기는 아마 좀 촬영이 안 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옷을 골라서 빨리 나오도록 할게. 다녀오실게요. 구매하셨나요? 준모가 따뜻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옷을 하나 샀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네요. 네. 우리 준모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어떤 거 사셨어요? 아 가디건 샀어요. 가디건. 근데 걔가 맨날 검정색 옷만 입어. 준모가 원래는 잘생겼었거든요. 얼굴 보고 뽑았는데 저녁 일을 하도 오래 하니까 살이 쪄가지고 검정색만 입는 것 같더라고. 우리 준모가 진짜 잘생겼었는데. 좀 사람들이 지금 저 찍고 있으니까 좀 유명인인 줄 알고 계속 쳐다보네요. 유명 유튜버시잖아요. 홀덤 하는 사람만 알지 뭐 그냥. 얼마 전에 나 아는 동생이 형 나는 감독님들이 홀덤에 빠졌는데 내가 형 얘기했더니 처음에 모르다가 여롯바라 그러니까 알더라 이러더라고. 김승열이라 그러면 모른대. 여롯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자랑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뭐해 내가 죽겠는데 지금. 자 빅스텍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높은 시간에 좀 아직 이르지만 준모한테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인수인계 받고 있죠. 10점이네. 새로운 점장이 된 우리 석환이가 지금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데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새끼. 지금 가게 하겠냐? 하면 되죠. 준모 씨. 아 예. 알아듣고는 계신 건가요? 알아듣는 척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석한님만 알면 안 되잖아요. 봐봐요. 월 정산은 여기서 12일이다. 지금 두 분 다 잘 모르겠다는 정도. 돈 관리를 원래 준모한테 맡겼었거든요. 저는 금고 관리를. 그런데 이제 그 석환이가 이제 점장을 하게 되면 준모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지. 석환이가 삥땅 칠까봐. 그래서 나한테 많이 이제 형 조심해라 이러면서. 자 어쨌든 오늘 뭐 준모가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날이라고 메이크업을 한 거 같은데. 머리만 만졌어요. 메이크업 한 거 같은데. 머리 만졌어.
누나 어디서 헤어 메이크업 바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이게 준비한 또 선물이 있으니까 또 이제 선물을 꼭 이렇게 카메라 찍는 거죠. 아, 제가 똑바로 넣어 놓고 가 넣어 놓고. 고생했습니다. 와. 와, 같은 브랜드. 근데 같은 브랜드에서 왔어 또. 마음이 통했네요. 너도 검정색었어? 씨발 뭐 그냥 검정색이고. 아니 검정색만 입어. 사줄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좋다. 어쨌든 오늘 이제 즐겁게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자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준모점장의 파이팅을 한번 들어볼까요? 파이팅! 네, 이제 준비해야죠. 손님들 좀 있으면 오실 시간이라서. 저 오시네요, 이제. 손 떨리니까 빨리 주세요. 아, 손 떨려. 원래 홀덤을 모르셨는데 가게에서 홀덤을 많이 치다 보니까 네. 침만 보면 너무 좋아해요, 저.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이네요. 제 심장이 좀 어떠세요? 아직 감흥이 안 와요. 4년 넘게 일하셨는데 시원 섭섭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시원하진 않고 좀 섭섭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의 선택인 게 섭섭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롭바님한테 영상 편지. 영상 편지? 둘이서 잘 얘기도 안 하는데. 못하겠어요. 아니. 나 못하겠어요. 여령한테 하고 싶은 말. 편지까지는 아니더라고. 예. 편지까지는 아니었어. 여령 뿐만 아니라 그냥 네. 저는 빅스텍 모든 다 식구들한테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하나 없다고 솔직히 커다란 빈 공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뭐 서로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한데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타임 주세요. 네. 헤븐 레이즈 2500. 헐. 팀 없이 폴드 하는데 그래. 펑 어버벳이 엄청 좋게 다니고 레이즈 600 하도록 얘기하자.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유혹을 그냥 지금 좀 똑바로 해주세요. 200 3000 어허 어허 내가 이겼지? 네, 내가 이겼어. 아, 기다려. 알았어. 아직 초반이잖아. 연락이 없다. 뭐 손도 찍어줘야지. 100. 근데 이렇게만 찍으면 중복 폴더는 밖에 안 나와. 와, 오기, 저 오기 부린다, 저 중복밥 그만두는 소감? 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벌써.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합니다. 놀릴 사람이 좀 한 명 줄어가지고 서로 이제 놀리는 재미로 이제 많이 이어갔었는데 정보 나누고 그동안 제가 사실 빅스텍에 계속 붙어 있었던 게 준모 오빠가 워낙 점장 역할을 잘해서 그런 거를 조금 배우고 싶어서 빅스텍에 계속 일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석환이도 잘하니까 석환이한테도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잠시만요. 33,000원. 세븐폰, HP, 아마 66, 아마 300이야. 퀸. 오, 하트, 클로버. 그치? 예! 예! 이게 그. 자, 오늘 그 박준모 점장의 마지막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념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준모와 함께 찍으시면 되거든요. 마치 연예인 느낌으로 한번 기념사진 준모와 함께 찍고 싶으신 분들은 과감히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 너무 일찍 떨어지셨는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저 10 만원대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저기 좀 인 좀 해주세요. 네? 좀 인 좀 해주세요. 아, 저 리바인 해가지고 저렇게. 아니, 제가 곧 가겠습니다, 저분. 하도록 얘기하시죠. 아니, 말을 걸면 피하시잖아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잖아요. 별명이 벙어리라는 소리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하도록 얘기하시죠. 자, 오늘도 빅스텍을 찾아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죠. 우리 지금까지 빅스텍이 있을 수 있게 열심히 일해온 준모가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날인데요. 박준모 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헤어지는 것도 너무 아쉽고 한데 이렇게 준모를 보내려고 하니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모랑 같이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고 오랫동안 함께해가지고 인사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자, 오늘 많이 찾아와 주시고 4년 동안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루 오셨어. 울자, 울자, 울자. 형의 앞으로 좋은 날들이 와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박수! 이나라는 걸 알려주려고 보여주느라고. 사람이 오늘 많네요. 네, 정사가 잘 되네요. 맨날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냥 진짜 너무 부러워요. 가장 먼저 탈출을 한 거에 대한 부러움. 아, 혹시 힘드신가요? 너무 행복해요.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약간 실수한 것 같으신데. 아니 너무 힘. 아니 너무 너무 즐거워요. 빅스텍에서 일해서. 오빠 4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꼭 핸디로 만났으면 좋겠다. 꼭 빅스텍 찾아오고 그때는 내 손만 보여줄게. 고생 많았어. 석환 씨가 빅스텍의 점장으로서 새로 이제 일을 할 건데 석환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잘하자. 정말 성의가 없네요. 우리 석환이 화이팅. 우리 기존 전장님이 잘했기 때문에 약간 미덕이 있다고 할까? 네. 겸손해지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제 이벤트 할 때는 200엔트리까지 채워보는 거고. 미안한데 너의 이벤트는 없을 거야. 웃어야지. 즐겁다. 너의 이벤트 없을 거야. 너 먹고만 두니까. 우리 다 같이 이런 자연스러운 걸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홀덤펌은 이런 공간이에요. 자연스럽게. 박준모 봐봐, 눈빛 봐봐. 형이 제일 안 자연스러워. 봐봐, 눈빛 봐봐. 존나 섹시하잖아. 술 취했어. 잘생겨 나온다. 이곳이 바로 빅스텍입니다. 박준모가 4년 동안 몸담았던 그곳. 자, 오늘 박준모 이벤트 결국 우승자는 저희 멤버들이 나왔네요. 로빈, 자니팍, 디즈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잘 나와? 잘 나와야 돼. 부럽다 퇴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여령이 운다. 자,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모가 4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저희 빅스텍에 있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준모가 가는 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디 가니 일로 와. 어색해 하지 말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제 뜻인데 형님 왜 골프 왜 있는 거야? 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박준모 흥해라. 예. 저희 빅스텍은 계속됩니다. 안녕.